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거 약간 어질어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나가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나 너무 설레는데요? 우악꾼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시죠. 아, 대형 채널이죠. 네. 우악꾼님께서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그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이거 뭐야 무서워 사태를 여러 번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우악꾼 채널도 좀 그런 편이죠. 네. 초기에 우악꾼님이 아 이거 하려면 아이돌 하려면 모도 필요하고 모도 필요하고 근데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그 팬덤 안에. 네. 음악 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기획해 보신 분 계시고 맵 만드신 분 계시고 다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오디션 보고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이거 뭐야 왜 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웹툰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보를 유튜브 왁타버스랑 그리고 팬카페 왕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세돌 웹툰 제작을 위한 팬 공모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콘티, 그림 부분을 각각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식 웹툰은 약 10화에서 20화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팬 공모를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카카오 웹툰이나 이런 곳에 PD분들이 붙어서 프로듀싱을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게 결성, 음원 발매, 그리고 벅스 1위 찍고 뭐 멜론 36위 찍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죠. 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종류의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저도 이거 올해 겨울에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애를 정한 다음에 그분 채널만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이게 뭐지? 처음에 싶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움직임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약간 아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이 너머에 필터 너머에 있구나 싶었다가 네네. 눈에 익잖아요 이게 네네네. 뇌이징이 된단 말이죠. 뇌이징? 네. 그러고 나면 그 캐릭터 자체로 보여요 그냥. 어허 네. 그것이 바로 버튜버들이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엄청난 기록을 쓰고 있는 데모쭉이랑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지가 얘기했던 앞으로 나아갈 세계에 메타버스 아이돌 우리가 만들어서 데뷔도 시켜보고 하겠다 네네. 라고 했던 거에 프로토타입처럼 이미 해봤으니까 그렇죠. 서로 노하우 공유도 되면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그렇죠.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사실은 저는 그 데모축 속의 테스타를 보면 네.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돌이라는 느낌까지 이제 받아가면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보면 웹소설 원작이 웹툰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팬덤이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텐츠에서 컨텐츠로 오는 그 거리가 좀 가까워요. 웹소설 웹툰. 근데 이 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는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의 발원지 이건 약간 원산지가 다른데 느낌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컨텐츠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너무 궁금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다만 이제 이게 걱정이죠. 재현 가능한 시도일까? 아, 그쵸. 그 기획을 처음 던진 사람과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팬덤이나 커뮤니티 안의 능력자 분포나 이 모든 것들이 재현 가능하냐를 봤을 때 일단 되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다음에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세계 아이돌 진짜 기대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기획자가 이 방식을 재현하고 싶다고 하면 왁타버스에서 시작된 이 모든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따라하는 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 그러니까 이 이세돌 개개인별로 모두 우악꽃의 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란 그죠. 말이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이 구경합시다. 네. 보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시고요. 팬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네. 이게 사실 모든 대중문화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전에 생산까지 이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 그거 아세요? 오타쿠의 정의를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방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아주 옛날부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저 스스로 내리고 있던 오타쿠 덕후 이것의 정의를 매니아나 팬이 아니라 네. 뭘로 해야 할까를 고민을 오래 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렸던 저만의 정의는 소비자가 생산까지 가서 그 사이클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타쿠를 할 수 있지. 매니아는 취향을 세분화시키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라면 그것이 곧 창작까지 이어지면 난 오타쿠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가이낙스가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제 기준에서 진짜로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건 기대가 됩니다. 그쵸. 옛날에 그 누베바그 시대의 어떤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에서 영화를 파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글을 쓰게 되고 네. 보다가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쓰다가 영화를 만들게 된다. 그게 그거잖아요. 또 같은 말.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렇죠. 네. 영화를 보고 즐기다가 만드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세계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누벨바그와 가이낙스 얘기를 하는 웹툰 스크래 플러스.